구걸하지 않아. 한방한 방송이야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행정이다. 아, 행정아 우리는 누르면서 기출도 같이 풀어서 현재 1도이 끝난 상태입니다. 행정아 파트로 배운 후 파트 내 문제를 풀면 엄청 잘 풀리는데 전범이 모의고사 형태로 풀면 쫙쫙 틀립니다. 쫙 여기서 쫙쫙의 정도 어느 정도 쫙쫙일까요? 뭐 한 세 문제가 이렇게 쫙 틀리는 거 아니야? 아,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파트 내 문제를 풀면 엄청 잘 풀린다고 했거든. 여기서 엄청 잘 풀린다는 건 또 어느 정도일까요? 네? 어, 그 엄청 잘 풀린다와 짝짝의 궁극은 어느 정도일까요? 되게 궁금하긴 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전범이 정직렬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까요? 아니면 합격 노트와 강의를 따라가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정립할까요? 이건 뭐 꼭 행정학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단원별에서 이제 전범위로 이제 넘어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.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를 몰라서 틀리는 거는 아닐 거예요. 이게 그 순서대로 풀다가 이렇게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다 주소를 보니까 못 찾는 거지. 주소를 못 번지수를 이제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근데 번지수를 잘 찾으려면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돼요, 많이.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계속 이제 주소 찾는 연습을 좀 해야죠. 네. 근데 또 여기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. 올인원 들어오면서 기출 풀어서 현재 1회동이 끝난 상태예요. 아, 1회동. 1회동이 끝났는데 전범이 동영 모의고사 쫙쫙 틀리는 게 당연한 거죠. 어떻게 천재도 아니고 1회동 했는데 전범이 모의고사가 엄청 잘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기출 해독도 병행하면서 동영 모의고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응하는 연습들을 같이 해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범이 전직렬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까요? 이렇게 돼 있는데 기출 문제는 한 번 더 푸는 게 아니고요. 두 번 더 풀고 세 번 더 풀고 네 번 더 풀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합격 노트 강의를 따라가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정립할 거예요. 이거는 뭐 시점의 문제지 한 번 더 정립하면 좋죠. 근데 시간을 잘 이렇게 쪼개서 이론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간이 없으면 일단 문제를 보면서 발췌도 방식 그 다음에 부족한 파트를 조금 그 정리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공부의 방법이 방법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론을 보는 게 있고 기출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순서를 뒤집어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용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면 기출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출에 해당하는 이제 이론 파트를 이렇게 이제 그 점검해 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 진도를 좀 빨리빨리 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뒤집어도 괜찮아요. 그리고 행정학 파트를 배운 후 파트 내 문제를 잘 푸는 건 다행인 거예요. 배우고 나서도 잘 안 풀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배우고 나서 이분은 또 다행히 천만다행이네. 천만다행이 엄청 잘 풀린다고 하잖아요. 엄청 엄청 잘 풀린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이게 노하우가 있으신 거고 다만 이제 문제의 적응 능력 그다음에 적용 능력 그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꿨을 때 주소를 찾는 거 여기가 조금 아직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상민님 진짜 용환생 말씀처럼 기출을 무한 반복하니 점수가 안정권에 유지가 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기출을 무한 반복하면 안정적인 점수대가 딱 나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기출을 조금 더 분석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암기까지 되면 그 안정적인 점수대가 또 올라가요. 여기까지가 수험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. 박형구 멘토님 집에 가고 고구마 주세요. 집에 보내줄 순 없는데 고구마 정도. 아니 뭐 인질도 아니고 저희가. 류지호님 이런 네.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절실하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합격하실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